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더 낭만지는 건가? 뭘까요? 들어오세요. 선생님, 어머니. 네.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 다른 거는 둘째치고 봄이 되니까 피부가 제일 걱정이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막 요즘 주름도 많이 생기고 잡티도 더 많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요즘 건조해져서. 저 환절기 아무래도 네. 건조해지고. 옛날 사진인데 미세먼지 많고. 좀 그래도 깨끗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더 점점 더 지저분해졌어요. 괜히 속상하시죠, 그러면? 그렇죠.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좀 저기가 해서 가습기가 없어가지고 이걸 수건을 맨날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항상 그 옆에 놓고 텔레비 볼 때 이걸 넣어놓고 하면 이제 얼굴을 왜 계속 만지고 계세요? 아, 많이 신경 써요. 요즘에 막 주름도 많이 생기고 막 검버섯도 생기고 아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만지게 돼요. 만지면 트러블이 더 오는 거예요. 네. 계속 되면 안 좋지 않아요? 만지는 거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줘도 되는데 자극만 되실 텐데 습관적으로 자꾸 손이 가져오겠고. 이렇게 앉으면은 그냥 시간 되면 자꾸 앉아 있으면 얼굴이 자꾸 손이 올라가네. 수분 중요하죠. 네, 그럼요. 따뜻한 물.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해서 드시나 보네요. 하루에 한 6-7잔 정도? 물을? 네. 아, 그래도 많이 드시네요. 그 많이 먹으려고 지금 피부에 좋다 하니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수분, 물을 먹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네, 그렇죠. 근데 뭐 타세요? 가습기도 잘 틀어주시고. 커피. 네. 뭘 타신 거예요 지금? 맹물만 먹으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조금씩 타서 먹고 있어요. 더 건조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6잔, 7잔을 드시는 거예요? 예. 커피를요? 이렇게 타가지고 연하게 타, 그 대신 연하게 타서 이렇게 먹어요. 연하게 타도 매번 물 대신 드시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카페인 섭취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물 드셔도 뭐 다 이뇨작용으로 나올 텐데. 네. 그래, 커피가 방해하니까. 네. 네, 밖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려고. 이렇게 많은 걸로만 발라요. 저게 흡수가 다 되면 좋은데 겉돌 때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걸 골라. 그래서 때리잖아요, 들어가라고. 네, 들어가라고. 좀 먹어라, 먹어라. 티가 많이 나네. 잡티 가리시려고 계속 덧바르시나 보죠. 마스크 쓰실 건데 화장 너무 진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 화장하는 거 진하게 이쁘게 하고 싶은데 아우 이렇게 자꾸 화장품 해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없어져갖고 이렇게 자꾸 덧바르게 되네요. 더 두꺼워지죠 화장이. 이렇게 하면 좀 덜 보이죠. 하얘지셨네요. 네. 너무 두껍게 하셨다. 네.